자, 알량농장의 우리 팩팩이들입니다. 아기 팩맨들이고요. 오늘은 우리 알량농장에서 키우는 아기 팩맨들 먹이 먹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 촬영 중인 애들은 뭐 제가 따로 빼놓은 애들이 아니라 실제 분양되고 있는 애들임을 알려드립니다. 바로 먹여보죠. 자, 우리 첫 번째 친구부터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먹을 때도 좀 떨릴 수가 있어요.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잘 먹죠? 지금 알량농장에서는 수백마리의 팩맨들을 축양 중이고 그중 단 한 마리도 먹이 부침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은 없어요. 그래서 알량농장에서 분양받으신 애들은 다 먹이 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 관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간혹 가다가 알량농장에 이제 먹이가 안 먹는다고 이제 문의 온 애들이 있어요. 대부분 울챙이 때 입양하셨거나 다른 샵에서 입양하신 게 지금 뭐 알량농장에서 개구리로 입양을 하셔서 먹이를 안 먹는다는 그런 클레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있었다 옛날에. 근데 이제 정상적인 개체들은 당연히 먹이를 다 먹고요. 만약에 먹이를 안 먹는 팩맨이 있다 그럼 이 영상이 끝나고 이제 추천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팩맨 먹이 부침 맞는 방법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추가로 자기가 팩맨 먹이 부침을 하는데도 끝까지 안 먹는다 그럼 알량농장에 맡겨주세요.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알량농장에서 입양하신 개체들은 무료로 제가 직접 맡아서 먹이 부침을 해드리고 있어요. 한 2주 정도 제 집에서 기르면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 알량농장에서 입양하신 개체는 당연히 다 무상으로 진행해드리는데 조건이 직접 데려다 주시고 데려가실 때도 직접 데리러 오셔야 됩니다. 택배나 이런 거 안 됩니다. 직접 오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먹이 부침을 도와드리고 있고요. 뭐 알량농장에서 입양하시지 않은 개체들은 소량의 관리비만 받고 이제 먹이 부침을 해드리고 있고요. 이제 딱 봤을 때 제가 상태 보고 먹이 부침이 불가능할 것 같은 개체들은 또 미리 말씀해 드려요. 이제 뭐 그렇게 간단하게 호텔링 비슷하게 먹이 부침을 해드리고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원래 영상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. 자, 우리 귀요미들 다 잘 먹죠? 얘가 개예요. 옛날에 알비노 중에서 유일하게 유전 법칙을 깨고 태어났다는 민트입니다. 이쁘죠? 귀엽죠? 자자자자. 자,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이 됐네요.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. 자, 알량농장 이제 먹이 부침 서비스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. 자,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!